매해 8월 말 9월 초쯤 되면 저희 통증센터에서 통증 시민 강좌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저희 서울성모병원 통증센터가 이제 역사로 따지자면 1991년도에 강남 성모병원 그 마취과 작은 한 칸의 회복실에서 처음 이제 통증 치료를 시작해서 통증 클리닉으로 되었던 게 어느덧 이제 해수로 25년이 됐습니다. 이제 기념하고자 이제 전해와는 물론 목과 허리 통증은 다루기는 할 건데 좀더 심도 있게 해보고자 난치성 통증의 완전 정복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 아래 오늘 강의는 제가 3차 신경통 그리고 김용훈 교수가 목과 부위 통증 증후군의 치료에 대해서 한윤정 교수가 목과 허리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날씨가 무더운데요. 더우니까 잠도 대부분들 잘못 주무시고 통증 환자들이 더 힘들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번 주비 내리고 나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거는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3차 신경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 3차 신경통 환자들이 좀 늘어난 것도 같고, 또 환자분들이 각기 뭐 치과나 다른 과를 많이 전전하시면서 약이나 처치나 시술 내지 수술을 받는데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주제로 좀 꾸며봤습니다. 처음에 통증 인식의 생리에서 보시면, 먼저 저희가 이제 모식도를 했는데요. 손에 뭐 바늘에 찔리게 됩니다. 아니면 칼에 베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자극이 저희 말초신경을 따라서 주로 A, 베타나 C, 델타, C 섬유. 초기에는 C랑 A, 델타 섬유로 통각이 전달이 돼서 척수, 등골 신경 쪽으로 유입이 되고 이게 반대편 신경 전달 통로를 따라서 뇌에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럼 칼이 뱉거나 뭐 바늘에 찔렸으면 손을 동시에 아야! 그러면서 땜과 동시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약을 바르고 밴드를 감고 뭐 물에 안 닿게 한다든지 딱지가 앉을 때까지 그다음에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몸에서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증을 좀 억제하는 물질들이 좀 분비가 되고 그 주변에 딱지가 앉도록 다른 물질들이 막 모여들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초장에는 그래서 통각에 관계된 섬유는 C 섬유하고 A 델타 섬유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통증이 나중에 병이 돼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약을 바르고 물에 안 닿게 하고 아픈데 안 데이게 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게 되는 거는 통증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어떤 한 질환의 증상이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 통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절한 치료를 했는데도 낫지 않게 되고 계속 통증이 만약 딱지가 떨어지고 남아있는데도 통증이 남아있게 되면 통증 자체가 병이 되게 되는 겁니다. 즉, 3에서 6개월이 됐는데도 통증이 있으면 이걸 즉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 통증 자체가 질환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환이 돼버릴 때 아까 A 섬유하고 C 델타 섬유만 통증에 관여했던 것이 아까 요 앞에 그림 보시면 A 베타 섬유, 즉 만지기만 해도, 닿기만 해도 아픈 거거든요. 이거는 촉각을 담당하는 섬유입니다. 이거 자체가 같이 통증에 엮이게 되면서 닿기만 해도 아프고,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이렇게 통증의 양상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통증이 처음에 적극적으로 3에서 6개월이 되기 전에 조기 치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제가 말씀드릴 주제 3차 신경통에 말씀드리면, 3차 신경은 세 가지로 나눴다 그래서 3차 신경입니다. 원래는 정확히는 말하면 뇌신경이 1번부터 12번까지 12쌍이 있거든요. 양쪽으로. 그 중에 5번 뇌신경입니다. 5번 뇌신경인데, 첫 번째 가지는 이눈 위에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가지는 이쪽 코 옆에 있는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세 번째 가지는 이턱 끝에 있는 구멍에서 나옵니다. 세 가지로 갈라진다 그래서 3차 신경인 거죠. 원래 뿌리는 이쪽에 있는데 1지가 위로, 2지가 옆으로, 3지가 아래로 이렇게 돼서 초록색이 1지가 지배하는 신경 영역, 즉 안신경까지, 파란색 부분이 이두 번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상악신경까지, 그다음에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하악신경까지, 세 번째 신경까지가 지배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3차 신경은 흔히 감각만 관여한다고 알고 있는데
감각과 운동신경이 같이 섞여있는 혼합신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통증만 느끼면서 동시에 실룩실룩하면서 뭐 턱이나 뺨 주위가 움직이기도 하는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른 게 경련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혼합신경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씹거나 그럴 때 더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안면 근육 쪽으로. 그래서 보통은 3차 신경이 안면 주변에만 통증이 있는데 3차 신경의 핵은 이 신경까지가 이 노란색 선을 따라 보면 이 경추 상부 경추 신경까지 늘어져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경추 중에 1번, 2번, 3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3차 신경절. 예를 들어 경추통이 있는 환자예요. 너무 심하면 눈이 빠지듯이 아프거나 그러시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추 상부 1번, 2번, 3번은 3차 신경이랑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형적인 증상은 수초에서 수분간 얼굴 한쪽으로만 대부분 나타나는 게 아주 드물게는 양측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3에서 5% 정도는. 근데 전형적인 거는 수초에서 수분간 편측으로만 나타난다는 것과 뭐 송곳으로 찌르듯이 칼로 후벼 파듯이 전기가 훅훅 오듯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기는 훅슉 자극이 오긴 하지만 주로 말하거나 음식을 씹거나 아니면 세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학은 저희 나라의 경우 1년에 한 10만 명에 4에서 5명 한 4.5명 꼴 되고요. 여성에서 호발하고 중년에서 호발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2지, 1지보다는 2지하고 3지에서 더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적으로 보시면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한 2차적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2차적 원인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들로는 자기공명영상검사, MRI, 그 다음에 이 3차 신경절이 뇌혈관에 눌려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MR 혈관 조영술까지 같이 하셔야 되겠고 그 외에 기타 뭐 엑스라이든지 피검사라든지 기타 필요한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단은 최근에 뭐 통증의학 교과서나 다른 뭐 신경외과나 신경과나 다른 데를 보면은 대부분 이 ICHD가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입니다. 국제두통학회 진단 기준 대부분 2판을 따르게 되는데요. 2013년도경에 그 3베타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곧 있으면 국제두통학회 분류 진단 기준 3버전이 곧 나올 건데요. 그 2버전과 3버전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거의 3버전에 이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버전이랑 약간 진단 기준이 바뀌었는데요.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은 3번 이상 편측으로만 안면통이 있는 경우인데 아래 기준에 합당한 경우, 즉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은 한 가지, 1지든 2지든 3지든 대부분 2지나 3지가 1지보다는 더 흔하다 그랬죠.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거나 아래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 1초에서 2분 동안 수초에서 수분간 심한 통증인데 전기 쇼크 같이 오거나 쏘는 듯하거나 찌르는 듯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무해한 자극에 유발, 즉 세수나 음식을 씹는다든지 그런 아픈 자극이 아닌데 유발되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3차 신경통이고 다른 신경학적인 병변이 없거나 다른 질환이 없을 때 다른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때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2차적 원인이 있는 3차 신경통의 진단 기준은 혈관 압박 이외의 다른 구조적인 이상을 보이는 병변, 즉 이렇게 영어로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요. 제가 한글로 바꿔보면 대상포진이 있거나 대상포진 후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외상 후에 아니면 다발성 경화증이 있거나 공간을 차지하는 다른 뭐 뇌종양이라든지 기타 병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2차적인 3차 신경통을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2016년도 7월, 그러니까 올해 7월 12일에 이제 최종으로 신경과, 국제신경과 협회에서 이제 3차 신경통을 어떻게 진단 내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제가 이걸 번역해서 한글로 설명드리자면, 한측으로 얼굴 안면통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게 3차 신경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 3차 신경통에 들어가고,
그게 다른 유발 원인이 딱히 규명되지, 이제 2차적인 원인이 규명되지가 않으면 전형적인 3차 신경통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른 2차적인 원인이 MRI나 다른 걸 판단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2차적 3차 신경통,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별 진단을 해야 될 거는 다른 신경학적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MRI나 아까 혈관 조영수를 찍어서 꼭 판별을 해봐야 되겠고요. 꼭 그냥 3차 신경 영역이 아니라 얼굴이 아픈데 3차 신경 병변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특발성 지속성 안면통이라 그래서 이거는 얼굴 자체의 통증, 간헐적인 통증인데 오히려 이거는 심리적인 원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3차 신경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번 뇌신경입니다. 근데 아까 저 경추, 상부경추 1, 2, 3번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뇌신경이기 때문에 기타 다른 뇌신경 핵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설인신경통은 뇌신경 9번, 10번인데요. 아까 음식 씹을 때나 이럴 때 아픈 게 3차 신경인데 설인신경통은 침 삼킬 때 아픈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도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 삼킬 때 아픈 거랑 음식 씹을 때랑 틀린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은 막 원인을 모르고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닙니다. 그런 거하고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냥 안면이 예를 들어 마비가 와서 안면이 아픈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풍이 와서 한쪽으로 아프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하고도 구분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상부도 신경통 그러니까 위쪽 그 소리 우리 기침하고 숨쉬고 아니면 소리 내는 그쪽 후두 쪽으로 돌아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으셔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치과 질환하고도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 제일 흔한 경우가 치과 신경과 돌아서 저희 외래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 및 병태 생리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꾀병일 수도 있고 왜냐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본인은 아프시다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외에 기타 원인으로 대두되는 게 3차 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그런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혈관에 눌리거나 다른 병변 때문에 오랫동안 눌리면 신경이 변해버렸다. 신경이 변해서 전기 스파크를 확확 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다쳤거나 염증이 생겼거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아니면 기타 종양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보조적 치료, 그 다음에 주사요법이나 시술 등이 중재적 치료에 들어가겠고요. 기타 수술은 저희 통증센터는 수술하는 과는 아닙니다. 수술은 주로 이제 신경외과에서 하게 되고 신경외과에서 하는 수술은 미세혈관 신경감압술이나 감마나이프 뇌정이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단 수술을 하게 되시면 고려하셔야 될 게 전신마취를 하게 되시고요.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혈관을 미세하게 방리하게 되는데 시간도 이제 오랫동안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견뎌내실 수 있으신 분은 이걸 고려해 보셔도 되겠는데 저희는 이제 수술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약물치료, 주사치료, 뭐 고주파 여름구술 이런 시술들을 해서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영어로 써져 있는데요. 2015년도에 이제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 여기서 각각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왜 제가 이걸 넣냐면요. 흔히 저희가 3차 신경통이든 대상포진후 신경통 환자든 아니면 뭐 요통이라도 척추수술 후 요통 이런 경우는 다리가 뻗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항우울제를 처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처방을 같이 하는 이유가 신경병증 통증을 잡기 위해서 드리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화를 내세요. 자기 우울증도 없는데 정신병 저취급했다. 약사가 이거 우울증이라 그러던데 왜 나 우울하지도 않는데 이건 언니야. 나 꾀병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TCA라고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다 111 숫자가 쓰여 있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 세계의 통증을 대표하는 학회에서 1차 선택 약제로 3만개 항우울제가 신경병증 통증의 1차 선택 약제다.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심발타나 이런 거 항우울제 계통으로 우리나라에서 분류되는데 이것도 1차 선택 약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상품명을 거론하긴 그래서 가바펜틴하고 프리가발린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도 지금 신경병증 통증의 1차 약제입니다. 그 약이 개발되게 된 거는 처음에는 간질약이었어요. 가바펜틴 같은 경우는 간질약이었는데 신경병증 통증 환자한테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자라는 대형 제약회사에서
가바펜틴 이제 효과로 완전 진짜 전 세계적인 성공 히트를 쳤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통증에 특화돼서 나온 게 이제 프리가발린이라고 하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제품입니다. 기타 뭐 리도카인 패치제나 캡사이신이나 뭐 여러 가지 연고 크림 등이 보조제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3차 신경통 첫 번째 1타 선택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정간제 혹은 항간질제라고 불리는 항경련제라고 불리는 약인데요. 보통은 가바펜틴 프리가발린이 모든 신경병증 통증약의 1차 선택 약제입니다. 대상포진후 신경통, 당뇨뼈성 말초신경병증,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뭐 말초신경병증. 근데 3차 신경통에서만 1차 선택 약제가 카바마제핀하고 옥스카바제핀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약이긴 한데 이제 피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약인데 모든 약에 부작용 없는 약이 없거든요. 아스피린도 부작용이 있고 타이레놀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은 피검사를 하라라고 권장이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피를 빼면 몸에서 뭘 빼면 안 좋다고 또 생각을 하시고, 피검사를 또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 되니까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강제적으로라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우울제가 1차 선택 약제이기 때문에 3만개 항우울제가 제일 효과가 좋은데, 모든 약에 부작용이 없듯이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리 마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울렁거리, 메스꺼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변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환자마다 다 반응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약, 약의 종류,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찾아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사이신 크림도 적용증이 되는데요. 이 캡사이신 패치는 미국에서 나와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캡사이신 연고가 0.065%와 0.075%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바르면 고춧가루처럼 화한, 고춧가루 씨에서 추출한 성분이거든요. 화한 느낌이 오면 이게 한 뭐 2, 3일에서 1, 2주간 적응이 되시면 이게 감각을 무디게 해서 아픈 거를 잡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아까 이제 약물 치료고 이제 주사 치료 시술을 설명해 드릴 건데, 신경 주사가 뼈 주사 아니냐고, 스테로이드 주사 아니냐고, 주사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환자를 보는데 모과 교수님이 그 환자한테 수술할 거면 통증외래 다니지 말고 3년 뒤에 자기한테 오라 그랬대요. 거기서 주사를 맞게 되면 뼈가 녹았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다,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같은 저희 대학병원의 교수님도 그러시는데 일반 환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일단 주사 바늘은, 뼈를 투과할 수 있는 주사 바늘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뼈가 압박골절이 있을 때 뼈 시멘트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굵은 게이지에 바늘을 집어넣게 되는데, 저희가 그냥 주사하는 걸로는 뼈를 뚫을 수도 없고요. 뼈 사이에 있는 공간에다가 신경 주변에다 주사를 하는 거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뼈가 고용량으로 사용하면 뼈가 녹을 수는 있습니다. 고용량 장기간으로 사용하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그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 척추 안에도 쓸 수 있게 안전화된 그거 거의 소량 1mm 뭐 2mm 요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을 때 일시적 통증만 감소시킨다, 치료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지가 여기 눈 위에서 안화상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가끔가다가 이게 활차신경이거든요. 이 옆에 있는 게 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활차신경, 도르래신경 이쪽까지 같이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있는데 초음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두 번째 신경은 이 코 옆에 구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늘이 이렇게 해서 그 뼈하고 뼈 사이에 이 구멍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로 들어가는 그림이고, 이거는 제3지는 이 턱끝신경이라 해서 이쪽에서 구멍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홈이 보이시죠? 이 흰색 선이 뼈를 나타내고, 초음파는 빛이라서 일종의 빛이라서 뼈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안 보이는 거고, 이 뼈하고 뼈 사이가 끊긴 이 부분이 구멍이고, 여기서 신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증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분이고요. 1년간 우측 안면통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발생했는데 이쪽 이지 부분이 아프셨고 입 천장에도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가졌습니다. 통증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이었고요.
1년 전에 이제 이가 아프니까 이가 잘못되는 줄 알고 치과 치료도 하셨고 당뇨 고혈압 갑상선으로 약도 드시고 계시고 다른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가바펜틴을 1200mg까지 드시고 계셨는데도 10점 만점에 9점이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치과 신경과에서 MRI, CT 각종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진단 기준에 의하면 전형적인 3차 신경통입니다. 다른 원인, 특정한 원인이 없이 생기는 3차 신경통이죠. 그래서 외래에 오셔서 아까 이 안와 하 신경 구멍에다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주사 바늘이 들어가서 약을 넣는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 가게 하는 시술을 하려고 똑같이 고주파열 응고술은 뭐 어떻게 칼로 째거나 침습적이거나 힘든 게 아니고 똑같이 바늘로 들어가는데 여기만 한 42도, 저희 사우나 열탕 온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동성으로 고주파 열음 고수라는 방법이 있고요. 온도를 한 80도 정도로 세게 해가지고 이제 고식적으로 하는 고주파 열음 고수이 있습니다. 박동성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전후 유지가 되고 고식적은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안 찾아오셨고 얼마 전에 통증 다시 나타난다고 시술 날짜 잡고 가셨습니다. 안화 상신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늘로 해서 박동성 고주파 열음 구술 68세 여자분이신데요. 꽤 그냥 의식 다 잊고 저랑 대화하면서 국소마취 하에서 정신 깨어있는 채로 이렇게 시술 시간도 뭐 30-40분? 길어야 30-40분 처음에 들어와서 나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아까 앞에도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당뇨, 고혈압, 갑상선 약 다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술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2013년도 세계 통증학회지 잡지입니다. 거기서 3차 신경통의 시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 신경 태우는 시술, 풍선으로 압박하는 거, 아니면 뇌에다 칩 심는 거 다 효과가 낮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기타 다른 2차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꼭 봐야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쪽 얼굴 부위가 한쪽만 아프신데 원인이 이 귀 속에 수포가 났었어요. 즉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안면 신경을 침범을 해서 이쪽 편측 얼굴만 아픈 거죠. 그러니까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안면 신경을 침범한 경우는 람세이 헌트 신드롬이라 그래서 다른 증상하고도 감별을 해야 되겠고요. 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빨간 깃발 사인, 적기 사인이라 그러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전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 열이 난다든지 몸무게가 빠진다든지 다른 2차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 꼭 다른 검사나 다른 쪽으로 꼭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아니면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좀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발병 시기가 갑자기 생긴 경우 갑자기 그 다음에 나이가 너무 들어서 5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0세 이하이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생겨도 그렇고 나이가 50세 이상 되면은 또 다른 원인을 평가해 보셔야 되겠고요. 과거력. 전에 이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생겼다거나 아니면 전에도 아프기는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오는 횟수나 색이나 뭔가 아픈 양상이 달라졌다. 이럴 때도 역시 뇌 CT나 MRI나 다른 문제를 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84세 남자 환자분이세요. 여기 일지 신경이 아파서 대상포진후 신경통으로 저한테 다니시던 분인데요. 대상포진 신경통은 저한테 다니고선 좀 나아지시는데 갑자기 여기 정수리 부분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뇌혈관 꽈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원래 여기가 아팠는데 줄어들면서 다른 병변이 갑자기 아프다. 그런 경우는 꼭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83세 남자분이셨는데요. 여기가 아프셨어요. 이지 신경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좀 좋아지시는 듯 하는데 이제 얼굴은 다 가리고 눈만 나오게 위쪽, 여기 오른쪽 위쪽을 보세요. 그랬더니 이 눈은 돌아가요. 이쪽 왼쪽 위쪽을 보세요. 돌아가요. 여기는 돌아가는데 여기는 어때요? 중앙을 보고 있죠. 여기 왼쪽 위쪽 보세요. 그럴 때는 둘 다 돌아가죠. 여기는 이쪽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그랬더니 이거는 가는데 이거는 눈동자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쪽 왼쪽 아래쪽을 보세요. 그러면 이건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다른 병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으면 꼭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병변이 있는지 피검사나 다른 검사를 해서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만성통증은 질환이고요. 그 다음에 조기치료를 하셔야 되고 약물, 신경주사, 시술, 그 다음에 적기 사인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